우리는 학부모 기자단 명콤비 김지혜 배시연 여기는 화랑교육원 오늘의 임무는 뭐죠? 이곳에서 2박 3일 동안 미래 지도자 리더십 집중 과정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곳에 우리가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을까요? 경북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 학생회 임원들이 오늘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우리 임무가 이곳에서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지 저희들이 학부모의 눈으로 그리고 기자의 눈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와, 두 분의 활약 기대되는데요. 네, 아, 지금 건물을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처음 배워보는 걸 텐데 잘 따라하는데요. 옆에서 뭐 하시죠? 전국의 세븐 아닌가요? 세븐에 맞춰서 색다르네요. 건물을 키워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신라 천년의 수도인 경주에 와서 이런 옛날 화랑들의 무술인 건물을 배워본다는 게 되게 뜻깊은 것 같고 약간 확실히 신라의 화랑이 된 그런 좋은 기분을 느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화랑 정신을 배웠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만큼은 중심에 서야 나는 화랑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친이호와 사춘군 이렇게 두 개가 윗사람을 공경하고 저의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면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회장이다 회장. 역시 박수 한번 주세요. 회장 정신을 잘 알고 있네요. 오늘 보니까 스케줄이 많은데 이 많은 걸 애들이 다 한다고요? 국궁도 있고 모둠복도 있네요. 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국궁하는 데 가볼게요. 그럼 저는 모둠복 수업하는 데로 가볼게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따가 다시 봐요. 다시 만나요. 시간인가봐요. 네. 내가 손잡이를 꽉 채워서 잡아야지 화살이 원활하게 날아갑니다. 손잡이를 이렇게 꽉 채워서 잡고 자기 배꼽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처음 해보는 걸 텐데. 오, 처음 하는 것 쓰는데요? 같은데 비법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설명해주신 대로 네. 집중을 하고 네. 숨을 참으면은. 네. 뭐 어느 정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까? 김유신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네. 집중력 향상에 되게 도움을 네.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도움되죠. 이번에 호연지기를 기르는 시간인가요? 쉽지 않네요. 어디로 갔죠? 국궁을 하면 네. 아이들한테 어디가 좋은가요? 집중력이 많이 길러지고요. 네. 전신운동이거든요. 전신운동과 그리고 정신운동이 함께 합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더십과 무슨 네. 상관이 있을까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이 그 집중력 기르는 훈련으로서는 국궁이 최고로 좋다고 생각됩니다. 북을 치고 있는데요. 모둠복 시간이군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모둠복을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인성 함양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북을 이용해서 좀 치다 보면 학생들이 좀 애국심을 느낄 수 있고 북이 전쟁에서 많이 이용했대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화랑이랑 연결해서 많이 수업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둠복을 배우셨는데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니까 좀 재밌네요.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네.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색다른 경험이니까 한번 체험해보라고 말하고 싶네요. 저도 해보고 싶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또 경주의 유적을 둘러보는 건가요? 신라시대 35대 경덕왕 때 축조가 되었다는 기록이 삼국 사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동궁과 월지 둘러보고 밤에 참 예쁘더라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첨성대도 둘러보고요. 사다리 같은 걸 쭉 올라가다가 맨 위쪽 지붕에는 우물정자 형태로 돼 있어요. 절반은 올라갈 수 있게 돼 있고 절반은 거기서 일어서서 하늘을 관찰할 수 있게 그렇게 모양이 돼 있습니다. 경주에 와본 경험이 있나요? 아니요, 저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처음이구나. 혹시 오늘 친구들이랑 이렇게 와보니까 어떠세요? TV나 영상에서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보니까 되게 크기도 하고 가이드 선생님도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화랑 정신이 깃든 경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봤는데 네. 앞으로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 한 말씀 해주세요. 장래희망이 PD인데
오늘 교육받은 화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멋진 PD가 되어보겠습니다. 멋진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벌써 밤 10시가 됐네요. 네, 시간 참 빠르게 흘렀을 것 같습니다. 이불 들고 와서 자는 줄 알았는데 뭐 하려는 거지? 편지 쓰는 것 같은데요? 누구한테 쓰는 거지? 이제는 또 편지 쓰는 시간이에요. 부모님께. 글씨를 이렇게 빼곡하게 쓰고 있는데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부모님께 편지 쓰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말들 다 적으려니까 막 많은 말이 나온 것 같네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영상 편지 한번 할까요? 엄마, 아빠, 큰아들입니다. 오랜만에 집에 나와서 이렇게 또 혼자 자고 모르는 친구들이랑 처음 보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자는데 안 다치고 잘 있다가 잘 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오늘 경상북도 교회청에서 진행하는 하랑교육원 리더십 교육과정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우리 배 기자님은 오늘 어땠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나라엔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 너무 든든했고요. 사실 천년 역사 화랑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자격들이 충분히 멋진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 기자님은 어땠어요?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도 아주 집중해서 잘 따라하는 것을 보고 아주 기특했답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든든한 리더가 되기를 바라면서 김지혜, 배시연, 명콤비의 활약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정말 명콤비로 멋지게 활약을 해줬습니다. 경북교육청 학부모 기자 두 분이 우리 학생들의 리더십 캠프 현장을 정말 멋지게 소개해줬는데 학생들은 이 캠프를 통해서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즐거워지더라고요. 학부모 기자단의 리포트 잘 봤습니다. 네.